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그러나 회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녀야 한다. 또 회사를 다니면 직장이 시스템 안에서 자칫하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 회사의 중장기 경영 방침과 사장의 주문과 방향성이 결을 같이 하면서 순응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조직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은 쉽게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 이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일을 하는 목적은 치열하게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신의 관점을 가질 권리가 있다. 자신의 삶은 온통 자신의 목적으로 배열할 권리는 마땅히 주어져 있다. 행사하지 못한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을 뿐이며 권리는 행사되어야 한다. 자신의 속살을 절대 발라내어주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쉽게 말하지만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 못한다. 누구도 무엇이 맞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답은 오로지 자신 안에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권리를 되찾게 되면 그 빈도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빈도의 증가는 마치 근육과 같다. 근육과 같이 점점 단단하고 탄력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행할 용기는 미세하게 근육처럼 생겨나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오로지 자신을 위한 길을 실행할 용기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 근육이 형성되면서 지속되며 단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기가 느껴질 때가 온다. 바깥 문을 누가 열어놓은 듯하게 나쁘지 않은 찬바람이 느껴진다. 부르르 나침반은 정북을 가리킨다. 그제서야 조금씩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각하게 된다. 또한 길을 나서 때를 어림잡아 알게 되는 시기이다. 바깥을 잠시 둘러보며 도로가를 걸어보며 점점 그 영역의 폭을 넓혀간다. 근접된 주위를 배회하더니 조심히 샛길로 들어선 자신을 보게 된다. 그렇게 여행은 시작된다. 자신도 모르는 그 용기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산책과 같이 연결되듯 이어지고 어느새 찬 공기를 마시고 두툼한 옷을 입고 적당한 배낭을 메고 길가를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큰 변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되는 것이다. 여행에 들어서면 생각보다 어색하지도 않고 또 잘 떠나온 것 같은 확신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이색적 풍경과 건물들은 전혀 지루할 틈이 없이 이어걷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점점 더 익숙해진다. 오히려 한때 저 울타리 속에 살았던 과거의 자신이 어색하고 전혀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된 과거의 일처럼 기억도 희미해진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현재 마시는 공기와 보이는 색다른 거리와 그 풍경이 원래 처음부터 자신의 삶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다. 익숙하고 건강하다. 원래 자신은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맞다. 자신은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살아왔던 과거가 오히려 어색하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맞다. 그게 원래 삶이었다. 확신을 넘어서 당연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진정 원하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던 제가 변화해왔던 과정과 그 감정의 선을 그대로 영상으로 구현해봤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은요, 자신이 바라는 삶과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은요, 사실 대단한 일도 아니고 큰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과정이고 그 자체가 바로 근육을 키우는 행위인 것이죠. 그 근육이 점차 단단해지고 지속되며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용기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흘러가는 과정과 작은 변화들이 총합인 것이죠. 자신은 인지할 새도 없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용기는 발현되고 있는 것이며 결단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삶의 터닝포인트는 시작된 것입니다. 진정 바라는 삶을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지속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제가 느껴온 감정이 그랬습니다. 당신의 앞으로의 경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